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채널명을 바꿨는데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깜짝 놀라셨는지 공지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고 난 뒤에 안도하셨다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채널 1과 2의 채널명이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두 채널 이름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번호로 1과 2 이렇게 채널 1과 2를 간단히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자막을 쓸 때도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채널을 도용했을까봐 놀라신 분들께 송구한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의 젊은 층이요, 최근 우한폐렴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터넷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중국 우한폐렴 확산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쓰촨성의 청두시에서는 청년들이 유흥가에서 춤추고 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의로 퍼뜨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신장 자치구의 카스시에서는요, 임시 격리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시고요. 홍콩이 많이 심각한데, 홍콩과 선전시를 오가는 홍콩의 택시 기사가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선전시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선전시 일부 지역이 봉쇄되었고, 핵산 검사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충칭, 쓰촨, 광둥, 안후이, 윈난, 후베이성, 상하이 등등 이 확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핵산 검사를 하지만 모두 음성으로만 나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죠?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有一些学生身体不适，现在卫生部门还有那个防疫部门，他都没有给出一个结果。真实的情况、具体的情况，我们后面会统一发布。
不要跟着我，看着那个孩子。你看，哦，进不到喽，进去不到喽。哦呀！我又想不到一条，人家买的菜都是。哦，出来不到，进去不到。哦，走喽，走喽，走喽。乖喽，乖喽。这里就是禁忌的，搓搓那个都搓了不到。啊。哦，走惨了，走惨了，哦，好多了，哦。然后呢？然后拿到最后的红太阳。后面红太阳。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12월 8일 어제 기준으로 국내에 662명, 해외 유입이 그 중에서 24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 누적 사망자는 556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현황은 확진이 6,822만 5,302명, 사망이 155만 6,820명, 발생국과 영토는 22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표한 중국 통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확진이 총 지금까지 8만 6,661명, 실질 확진자는 286명, 사망이 4,634명이라고 한국 자료에 중국 상황을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중국 언론의 발표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12월 8일 하루 동안 중국 언론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 31개 성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해외 유입이 11명, 그 중에 중국 내 확진자는 겨우 4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확진자 11명이 직접 접촉한 사람은 163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핵상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유입 11명의 지역을 보면 상하이 6명, 광둥성 2명, 장수성 1명, 광시성 1명, 광시 자치구죠. 쓰촨성 1명, 그리고 중국 내 확진자 4명은 모두 쓰촨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망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관에서 발표하는 전체 통계를 보면 또 다릅니다. 이게 12월 9일 오늘이죠. 18시 기준으로 발표된 12월 8일의 내용을 보면 12월 8일 확진자는 28명이고 무증상이 1명이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은 1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한국에서 발표한 8만 6,661명이 아니라 중국 발표는 9만 4,606명입니다. 거의 한 8,000명 차이 나죠. 누적 사망자도 한국이 발표한 4,634명이 아니라 중국 발표는 4,754명으로 더 늘어 있습니다. 한국 언론과 방역기관은요, 중국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보다도 축소되어 있고요. 이건 3분 만에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데도 엉터리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보도들을 하기 바라고 한국 방역기관도 제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발표도 엉터리죠. 언론의 발표와 기관의 발표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8일의 상황을 보면 공산당의 선전기관인 언론은 해외 유입이 11명, 중국 내 감염 4명, 총 1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기관의 발표는 해외 유입 11명, 중국 내 감염 17명, 총 2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같은 공산당이 발표하는 것도 다르니 이런 통계 자료를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빅데이터, AI, 4차 산업 등에서 관련된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중국이 겨우 통계 하나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책임 회피와 필요에 따라서 통계를 조작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전체 취합에서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기꾼들과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올해 겨울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되기 전까지 정말 두려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공의 발표를 믿을 수도 없고 중공이 만든 백신은 더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코로나 경제로까지 불리면서 핵산검사 비용 수입만 챙기고 실제로는 형식적인 검사만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코로나 경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특히 겨울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